반갑습니다. 구루민의 다육이 일상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친구 미용실 친구 집에 친구네 베란다 구경 왔습니다. 오늘 파마도 할 겸 염색도 할 겸 염색 머리 파마 말아가지고 점심 같이 먹으려고 친구 집 왔어요. 그래서 친구 집 베란다 구경 한번 해볼게요. 군자라니 두 개가 꽃이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한 송이는 지금 치고 있지만 색감이 너무 이뻐요. 세력도 좋고 아주 걸음을 이 친구는 걸음을 듬뿍듬뿍 주는 스타일이에요. 저랑 좀 달라요. 그래서 다육이 스타일도 다르고 저 때문에 다육이 많이 더 많이 키우게 된 친구랍니다. 이 보라색도 저희 집에서 꺾어서 온 걸로 아는데 엄청 그냥 한 화분이 됐네요. 이 알로에 좀 보세요. 알로에 이 화분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알로에가 엄청 컸어요. 이 꽃대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꽃대 올라온 지 한참 됐는데 아직 꽃이 안 피네요. 꽃 피우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나 봐요. 알로에가냐? 알로에 활용법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장미호프도 있고요. 여기 또 화분 좀 보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분 한 서너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난도 몇 가지 있고요. 스푼 난이라고 얘는 초콜릿 향기가 나는 막 실라리아 초콜릿 향기가 나는 그런 꽃이 피는 초콜릿 색깔도 초콜릿색이 나요. 그리고 화초도 잘 쑥쑥 잘 커요. 아, 이 제브리나의 귀여운 꽃좀 보세요. 지금 그름을 듬뿍듬뿍 져가지고 아주 얼굴들이 큼직큼직합니다. 퍼플 딜라이트인가요? 하면 창 밖에 누가 오나 쳐다보고 있나봐요. 얘는 제가 언젠가 심어준 자 희귀린 희귀린 니트 장미 같은데 이제 밖에 나가야지 이뻐질 건데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심어준 다육소리 애기들이 송송송송 많이도 나오고 있네요. 와우, 여기도 풍성하게 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얘가 흔한 아이인데 햇볕에 나가면 노르스름하게 색깔이 변하는 아이죠. 청옥이네요. 얘는 옹옥이라고 하는 선인장이에요. 네, 꽃이 앙증맞게 피고 있죠. 여기 댄섬꽃이 저희 집에 맺혀 있는데 여기는 햇빛이 더 좋은가 봐요. 같은 바로 옆 라인인데. 아, 귀여운 얘는 뭘까요? 얘가 퍼플 딜라이트인가? 퍼플 딜라이트라고 써놨는데 예쁘게 핑크핑크하게 크고 있네요. 역시 용월이에요. 역시 용월. 아주 세력이 대단합니다. 이쁘게 색깔이 이쁘게 들고 있는데 햇살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온 동네 용월이에요. 온 동네 용월 여기 다 모여있어요. 얘는 부스럭기 묵둥이에요. 묵둥이. 얘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얘도 흔한 아이인데 엄청 예쁘죠. 예쁘게 꽃이 피는 아이죠. 여기 은설 같아요. 은설. 은설도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아이 같아요. 이 친구도 이뻐진 나무도 보세요. 여기. 여기 다 꽉 차서 자라고 있네요. 얘 좀 보세요. 예, 귀여운 앙증맞은 당임이에요. 너무 귀엽게 자라고 있네요.
당이는 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물을 좀 굶긴 것 같아요. 제가 물 좀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광양 농촌 진흥원 거기 비닐하우스에 가서 제가 이런 열매를 하나 몇 개 주워다 준 적 있어요. 이거 열매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서 또 얘가 열매를 맺었어요. 저는 거름을 제대로 안 해서 아직 어린데 또 이렇게 풍성하게 잘 키웠어요, 제 친구는. 얘는 스투키네요. 스투키 애기가 옆에 귀여운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사랑초들이 지금 옹기종기 올라오고 있어요. 귀여운 사랑초 꽃도 폈어요. 앙증맞은 사랑초 꽃. 사랑초 화분이 가득 차겠죠, 머지않아서. 여기도 있네요. 이건 김기아라인데 아직 꽃은 피었는지 피고 지었는지 안 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 천선초예요. 천선초. 이 아이 하나가 아주 흔한 아이죠. 여기 떨어져서 여기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뿌리 내려서 아주 생명력이 강한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키가 크고 키우면 이렇게 은은하고 예쁜 샹들리에 같은 이런 꽃을 피운대요. 저도 한번 키워보고 너무 이 꽃색에 반하고 꽃이 너무 또 오래가고 이뻐요. 한번 키워볼 만해요. 크게 한번 키워보면 이 아이의 매력을 알 수가 있죠. 가지가 하나 꺾어졌네요. 꽃색이 아주 독특하고 이쁩니다. 청탑. 청탑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청탑이죠. 독특하고 이뻐요. 저희 집에서 치와와? 아마 제가 치와와라고 들었는데 햇빛이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쁘지. 이 친구도 이파리 하나가 있으면 아까워서 못 버리고 전부 다 이렇게 꽂아놔서 이꽂이들이 아주 화분마다 가득가득해요. 여기도 이꽂이. 그리고 오래된 제라늄이 여기 이쁜 핑크색 꽃을 피우고 있어요. 저도 한 가지 꺾어가서 키워봐야 되겠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핑크빛 제라늄이에요. 국민 제라늄이지만 꽃색이 너무 곱고 예쁘네요. 오래된 묵은 묵질화된 제라늄이에요. 이상 친구네 베란다였습니다.